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입니다.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배달앱으로 4번 주문하면 1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2만 원 이상 4회 결제하면 1만 원이 환급되거나 청구 할인되는 형식인데요. 정부가 진행하는 외식 활성화 캠페인 일환으로 301억 원가량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과 포장 같은 비대면 외식 분야에서만 진행되고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총 7개 앱에서만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카드사로 결제할 경우에는 2회까지만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가 요기요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 요구를 받아들인 것인데요. 29일 업계에 따르면 DH는 1년간 공정위 판단을 기다려왔다고 합니다. 한편 공정위가 요기요의 DH와 배민의 우아한 형제들 기업 결합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 업계 독과점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요기요의 새 주인 찾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오늘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받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오산 군산 공군기지와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접종이 시작됐는데요. 백신은 미식품의약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모더나사 제품이 사용됩니다. 이번 접종은 의료 종사자와 응급요원 등 미 국방부 허가를 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이후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카투사와 한국인 국무원도 접종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국내 조선업이 팬데믹 와중에 연이은 수주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빅3가 4분기 들어 총 15조 원의 수주를 터뜨린 것인데요.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3일 독일 하팍로이드로부터 1조 836억 원을 수주받기도 했습니다. 업계는 코로나19 여파로 선주들이 주문을 하반기로 미룬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수주 물량이 국내로 몰린 건 국내 업계의 독보적인 건조 기술력 영향도 있어 보입니다. 얼어붙었던 조선시장이 하반기로 들어 온기를 되찾으면서 업계는 수주 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휴게소와 중앙고속도로 춘천 휴게소에 수소충전소가 구축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수소전기 차량 이동 지원을 위해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로 한 것인데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와 자체시험 운전을 거치고 내달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충청과 강원 지역 고속도로에는 처음 건립되는 만큼 앞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수소차 운전자의 불편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랜만에 가뭄의 담비 같은 뉴스도 함께 전달드렸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